안녕하세요. 네, 피디님 우리 회의 좀 지금 시간 되세요? 안 돼도 돼야지. 아니 우리 오늘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 노베 확통 내신 만점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이번에 또 같이 네. 하네. 개념대로 끝날 줄 알았더니. 왜 지금 실패하는 거야? 안 돼. 나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같이 해요. 나 너무 좋은데 나는. 아, 한번 해야지 뭐. 아, 우리 이거 같이 얘기 좀 해봐요, 교수님. 강의 어떻게 할까. 뭐 좀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아, 일단 제가 고민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또 애들한테 워낙 중요한 강의니까. 근데 피디님하고 좀 얘기를 몇 개 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또 얘기하면서 또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좀 그쵸? 그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뭐 어떻게 뭐 컨셉은 좀 고민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아, 이게 좀 라이트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애들도 내신 대비하고 좀 시험 직전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한 20강 정도로 기획하면 어떨까요? 아, 라이트하게? 어, 좀 압축적으로. 압축하게? 어, 아, 나는 어. 빛나게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라이트하게. 그래서 문제 다 풀어주지 말고 그냥 문제풀이랑 그다음에 변형 문제랑 수능 특강 변형 문제 위주로 좀 가고. 20강이면 어떻게 나누시려는 거예요? 20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차 지필 평가 대비하는 거 한 8, 9강. 그다음에 2차 지필 평가 대비하는 거 8, 9강.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3강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의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피디님? 그러니까 수능 특강 문제 풀이를 먼저 하고 각 단원별로 그다음에 그다음 단원은 그걸 변형하고. 그래서 문제풀이 변형, 문제풀이 변형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근데 20강밖에 안 되는데 문제풀이 어떻게 다 해줄래? 다 안 하죠. 어차피 애들이 스스로 풀어야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문제풀이는 좀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 이런 것만 뽑아가지고 풀고 그리고 제가 대신에 강의 노트로 올려주고 애들이 그걸로 공부해서 스스로 나머지 문제 풀 수 있게 기획을 해볼까 하고요. 오히려 좀 변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변형하는 문제들을 좀 실하게 제공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변형 문제는 그럼 어떤 거? 수특만 변형하신 거냐? 어떻게 뭐 변형 문제 어떻게 일단 이게 지금 내신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수특 문제를 변형을 하되 실제 학교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학교에서 내던 내신 기출 문제들을 좀 변형을 많이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뒤지고 엄청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뭐 모평이나 학평 기출도 내신에 낼 만하다 그러면 좀 연관된 거는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좀 해야 되나? 선물을 좀 줘야겠다. 그렇죠? 이벤트. 이벤트 어떤 걸로? 일단 지금 생각한 거는 우선 애들한테 손글씨 노트를 제가 좀 실하게 제공을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선물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 애들 그래도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선물이지. 네, 그래서 뭐 수능 특강 교재를 한 권에 손글씨 노트를 참고하면 다 볼 수 있게.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유형별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시 재편집을 하는 거죠. 그거대로 따라가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랑.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3강 모의고사도 제가 30개 학교 기출문제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집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어? 아 그래요? 그럼 또 이벤트는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그거를 한번 줘볼까요? 그 플래너? EBS 플래너 있잖아요. 아, 그 제공 가능한가요? 네, 또 많이. 플래너 제공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플래너 제공하는 거 알겠어요. 그거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그 플래너는 그럼 어떻게 주는 걸로 할까요? 일단 처음에 그렇게 할까? 소개글을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요런 목표로 하겠다는 걸 이렇게 올린 애들을 토대로 해서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플래너는
그런 애들을 받아서 좀 목표를 받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 글만 올리고 안 듣는 애들이 튀는 거야? 있잖아. 목 튀라고 얘기하고 애들이 듣기에 좀 그렇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1강부터 20강까지 강의를 다 듣고 열심히 한 거를 이제 선생님 저 이번 강의 들었어요 하고 출석 체크를 그냥 하면 그런 애들 대상으로 선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한 애들한테 이제 보상의 의미도 있고 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매강 출첵을 하는 애들을 그쵸? 해서 선물을 주는 걸로. 네, 좋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또 뭐 해보시고 싶은 건 있으세요? 저한테 뭐? 아, 일단 예쁘게 찍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디팀에 잘 얘기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 강의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피디님. 그래서 좀 잘해주고 싶고 애들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3학년 내신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사실 말로는 모의고사 30강이라고는 얘기했지만 30개 학교를 분석해서 준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한 20개 학교를 더 분석하고 있어서 그걸로 좀 내신 기출 문제 자료를 좀 애들한테 조금 더 추가로 제공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20강 안에서가 아니라. 좋네요. 네, 훌륭하죠. 그래서 그래서 확통하면 최은진 하는구나. 아, 이제 인정받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PD님 하는 걸로 컨펌하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회의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20강이에요. 노베에서 시작했고 이제 노베에서 도약해서 우리 나아갈 겁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신 앞에 와 있습니다. 내신 1등급을 목표로 선생님하고 20강 동안 달릴 거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바로 1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갑시다!